옹치짱입니다.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갔거나 멀리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부인의 그리움을 담은 시예요. 웅치 우비여 예예 기우로다. 웅치는 웅자가 수컷 웅자니까 숙공이 나름이여. 저 숙공이 나는데 예예 기우로다. 예라는 것은 천천히 날개를 쭉 펴는 거예요. 그 날개를 쭉 펴는 도다. 아지 휘의여 자이 이조로다. 아지 휘의 즉 나의 그리움이여. 자이 이조로다. 스스로 저의 자지요. 저 떨어짐을 끼쳐 주었노라. 저렇게 멀리 떠나가 버리셔서 내가 자꾸 그분을 그리워하게 되었구나. 그런 말이죠. 흑야라 치는 야개니 웅자는 유관 장리하고 신유 문체하며 선토라. 이 꽁치자 치라는 것은 야개, 들판에 있는 닭 야개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 웅자는 수컷은 유관 장리하고 이 벼슬이 있죠? 벼슬이 있고 장미, 꼬리가 길어요. 길고 신유문체하며 몸에는 문체를 지니고 있고 선투라, 싸움을 잘한다 이거죠. 싸움 잘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예예는 비지 왔냐라. 예예라는 것은 날기를 천천히 한다는 거다 말이죠. 휘는 사요, 생각한다는 뜻이고 이는 유요, 끼쳐줄 일자예요. 조는 격야라,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부인이 이기 군자 종여구 외고로. 부인이 그 군자가 즉 그 남편이 종여구 외고로 바깥으로 그 종역 역사를 나간 거예요. 부역을 나갔기 때문에 언 웅치집이 서완 자득 여차원을 말하기를 저 숙공이 날기를 서완 자득 아주 유유자적하다고 하잖아요. 자득 자득 천천히 느릿느릿 이렇게 편안하게 날라다니거늘 아직 소사자는 내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은 내 종여거 위하야 곧 윗 밖으로 부역을 따라 나가서 자유 조경야로다. 스스로 조격 막히고 간격을 남겨주게 되었다.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웅치 우비여 하상 기음이로다. 웅치가 나름이여. 저 숙공이 나름이여 하상 기음이로다. 그 꽁꽁하고 웃는 그 소리가 하상 기음. 아래로도 소리 냈다가 위로도 냈다. 지 멋대로 날 오르내리락 하는 거죠. 전의 군자여. 이 전의라는 것은 참으로 참빈 군자여. 아, 내님이시여. 그런 말이겠죠. 실도 아심이로다. 실상 내 마음을 수고롭게 하시는구려. 아니, 집에 없어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자꾸 당신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하시는구려. 그런 말이죠. 흥야라 하상기음은 언기 비명 자득야라. 하상기음이라는 말은 그 비명 자득 날라다니면서 우는 것이 자득한 것을 표현한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뭐 막힌 것도 없이 울고 싶을 때 울고 날아갈 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이거죠. 전은 성냐니 여기 전자는 이게 진실로 전 참될 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될 성자의 뜻이니 언성 우원실하니 이 거기 보면 전의 군자여 할 때 전자는 성을 말한 거고 밑에 실도 아심이로다 실자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실, 언성, 우언실 아니 성이라고 말하고 또
실이라고 말했으니 소위 심언차 군자지노 아심냐니라. 이것이 바로 심이 군자가 내 마음을 수그룹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 말이죠. 사실은 거기 잔주를 잠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언유진이 의무궁냐라. 말은 다 했지만 뜻은 무궁하잖아요. 님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거나 누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보이는 것이 다 님 생각이 나는 거죠. 천피 이러로니 저 해와 달을 바라보니 유유하사로다. 내 생각이 길고 길기만 하구나. 내 생각은 끊임없이 가는구나. 1월이라는 건 뭐예요? 해는 아침에 떴다가 가는 거고 달은 또 떴다가 지는데 모든 것은 다 왔다가 가는데 내 님은 가서 소식도 없고 캄캄무소식이다 이거죠. 그러니 나는 더욱더 그 사람 생각이 나게 되었도다. 도지운원이여니 도지운원 길이 떠나간 멀리 간 그 길이 운원이여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하거니 갈운 능렬이요. 갈자는 어찌 갈자죠? 어찌 능이 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구절은 뭐냐면 해와 달을 쳐다보니 긴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길이 멀어서 오기가 쉽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아, 너무 멀리가 계셔서 올려고 해도 올 수가 없겠구나 라고 자기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부야라 유유는 사지 장냐니 유유라는 것은 생각이 길다라는 것이니 견 1월지 왕래하고 해와 달의 왕래를 보고 이 사기 군자 종력지 구해라. 그 군자가 종력 나간 것이 오래 되었음을 생각하는 구절이더라 이거죠. 거기 줄을 잠깐 보세요. 정자왈 1월은 취기 왕 질왕 질례지요. 해와 달은 그 질왕 질례 서로 경질된다고 하잖아요. 계속 바꿔치기 한다는 거니까 가면 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취했고 또 1월은 음양 상배요. 해와 달은 음양이 서로 배합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님은 멀리 떠나가서 오지 않으니까 배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는. 근데 그 정시왈 주를 한 걸 더 보시면 좀 명확해져요. 시 1월지 행운이 저 해와 달이 행하는 것을 살펴보니 질왕 질리언을 하나가 가면 또 하나가 오고를 금 군자 독 구 행역이 불리하야. 이제 님께서 혼자서 오랫동안 행역을 가서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사아심 유연 사진이라. 내 마음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구절이 아주 참 그런 구절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거기서라도 건강하게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죠? 백이 군자는 무릇 군자들은 근데 자기 남편만 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백이 군자는 무릇 군자들은 불지 덕행가 덕행을 알지 못하던가. 불기 불구면 하용 불장이리요. 논어에 나왔었지요. 불기 이 기자는 그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구는 남에게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쓰지 않는다면 하용 불장이리요. 무엇인들 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다 보면 님께서도 잘 마치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이죠. 부야라 백은 유 범야라. 여기 백자는 무릇 범자의 뜻으로 쓰인 거다 말이죠. 기는 해요. 이 기자는 해칠 기자예요. 해칠 해자의 뜻이고 구는 탐한다는 뜻이고 장은 착할 선자의 뜻이에요. 언 범리 군자는 기 불지 덕행호와 말하되 무릇
무릇 군자들은 어찌 덕행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말이에요. 양능 불기해하고 우불 탐구면 만일 능히 해치려고 함이 없고 탐하여 구하려고 함이 없게 되면 즉 하소위 불선제야 하니 무엇을 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착하지 즉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 우기 원행지 범하라야 그 멀리 떠나가서 범환 그 환란을 범 침범할까봐 우 걱정해서 기기 선처히 득전나라 그 잘 처리해서 득전 온전하기만을 기다리는 뜻이다 말이죠. 웅치 사장인데요. 거기 그 219쪽에 있는 지제진씨왈 한 곳 잔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제진씨왈 기심은 기심이란 게 뭐랬어요?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죠. 기심은 생어 분노요. 아주 분노에서 나와요. 남이 약 올리고 그럴 때 거기서 이제 해치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구심은 구하려는 마음은 생어 탐목으로 남의 걸 탐하고 흠모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 인지, 치, 빈천, 환난자는 사람들이 가난과 천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환난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가난과 천함과 환난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능 불기즉 혹 입어구요. 그 사람이 남을 해치지 않는다면 혹은 구하는 데에 빠지게 되고 능 불구즉 혹 입어 기구로 구하는 데에 빠지지 않는다면 혹 남을 해치려고 하는 데에 빠진단 말이에요.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기자 상생어 질인이요. 남을 해치려는 사람은 항상 질인, 남을 질투하는 데에서 생기게 마련이고 기자는 상지어 광기니라 구하려는 사람은 항상 광기, 이 광자는 굽힐 광자죠. 자기를 굽히는 데에 이르르게 될 것이다 말이죠. 거기서 이 해친다고 하는 기, 그리고 남의 걸 탐내는 데서 나오려는 구, 그것이 생기니까 그게 잘못하면 당신 명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 말이죠. 뭉치 사장이라. 치우비여 예예 기우로다 아지회의여 자이조로다 흥야라 치는 야계니 웅자는 유관장미허구 신요문체하며 선투라 예예는 비지반야라 회는 사요 이는 유요 조는 격야라 부인이 이기 군자의 종여구 외구로 언웅치지비 서완차득이 여차오늘 이아지소사자는 내 종여거 외하야 이 자유조경야루다 웅치오비여 하상기음이로다 천의 군자여 실로 아심니로다
흥야라상기음은 언기비명자등야람 저는성년이 언성우언실하니 소이시몬차에 군자지노아심야람 전필월호니 유유하사로다 도지운원이여니 가룬등내리요 부야라유유눈사지성년이 견일월지 왕래하고 이사기군자의 종력지 구야람 백이군자는 불지의 덕행가 불기불구면 하용불장이리요 부야라 백은유법야라 기는해요 구눈탐이요 장은선야람 언법리군자는 기불리덕행호합 양능불기해하고 우불탐구면 즉 하소위 불선제야하니 우기원행지 범한하얌 기기선초이 특전야람 웅치사장이람